열심히 단자를 그리는 다니엘. 과연? 구구단 정답! 문제입니다. 옷에 달려있는 것으로 옷을 여미거나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요.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? 오, 술술 쓰는데. 단추 정답! 뭐라고? 잘했어! 오케이. 이제 남은 문제는 단 세 문제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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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로 시작하면 축구장 나갑니다. 축구장. 문제. 송편을 먹는 날이에요. 송장! 어디 있어요? 땡! 아, 송장은 축제를 시작하는 날, 추. 추석! 띵동댕! 석! 석! 야. 석! 다영석할 때 석! 석! 어, 석! 석! 어제 친구들 이름 쓰는 연습했지? 김유리 정답! 이제 남은 건 두 번째! 다음 문제는 어린 개를 부르는 말. 너희들 몇 주 전에 주인 찾아줬었잖아. 강아지 정답. 드디어 마지막 문제. 이제 우찬이의 손에 달렸다. 과연 마지막 문제는? 마지막 문제. 글씨나 그림을 지우는 것. 연필과 땡땡땡. G자로 시작되는 세 글자죠. 아, 지우개. 아, 쉽게 푸나요? 한 글자만 더! 응? 개냐 개냐 그것이 문제로다. 과연 지우개 정답. 와우, 10점 발표 성공. 마지막 단전 시험 전원 통과 축하해. 좋았어요. 잘했어요. 다니엘 형도 잘했어요. 잘했어. 나 공부하고 있어. 아, 미안해. 가자. 아, 지우개. 참으로 기특하구나. 방학 동안 한글 공부 열심히 하고 바른 말 고운 말을 쓰도록 하여라.